가두지. 오케이, 마이다스. 모노클. 오케이, 일단은 해피, 무조건 해피 먹고 속전력 해피. 최체 16? 10억전 16. 그래도 유튜브 올라가나요? 네. Maybe. 아래로 가자. 무지는 그거 껴야 돼. 보조무기랑 같이 껴야 무조건 효과가 있어. 하나만 썼을 때는 너무 딜이 구린 것 같아. 장전을 해야 되는 게 디메리트가 너무 커. 아니야. 밥 한 번 더 먹고, 크리 먹고, 크리 먹고. 금기고리 좋아. 사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황금사탕 사탕이 짱인데. 오우씨, 왜 밥 먹는 데가 안 나오지? 아니야, 아니야. 밑으로. 솔직히 첫 번째 보스 전까지는 딱 그거예요. 회피가 어느 정도 됐냐? 첫 번째 보스 전까지 깨기가 힘든 건 아니잖아요. 깨는 거는 거의 100% 깨는 거는 다름없기 때문에. 아! 그냥 그거야. 회피를 이제 한 20? 넘기나 못 넘기나. 두 번째 보스까지 회피가 한 35? 해서 40, 높으면 40 정도 찍혀 있어야 그 다음 이제 보스들에서 어느 정도 회피 커버가 가능하거든. 회피가 너무 낮게 나오면 나중에 회피 아이템 안 먹고는 100%를 못 찍는단 말이에요. 오우씨, 갓 회피. 4,800회피? 14,700 안 먹고.
템이 별로 안 났네. 형 뭐 이걸로 그냥 대충 가면 이길 수 있어. 벨리알. 아, 아파. 이 자식아. 어? 화방 또 나왔다. 에라이. 더블 화방은 쓸 데가 없어. 아! 아파요. 와우! 그래, 얘 여기서 이거 나왔지. 깜빡하고 있었다. 오케이, 5회피. 오케이, 5회피 좋아. 회비 27%. 1000억. 돈은 뭐 굳이 다 안 챙겨도 돼요. 저기 마이다스 반지 먹어가지고 50% 더 먹으니까 굳이 빡세게 막 전 잔 돈까지 먹으러 갈 필요 없어. 시간 아까워. 이거 1 남았잖아. 갈 수 있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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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맵이 더 있네. 어? 저거 방어 그거 아니야? 어? 방어 도우미 하나 짱. 하나 짱! 좋아요. 아, 갓세트 완성. 해피만 100% 찍으면 된다, 이제. 아. 회복 안 해도 되냐고요? 필요 없어요. 먹어야 돼. 어, 망고슈. 좋아. 좋은데? 좋아. 털석 반지 망고슈. 망고슈보다는
사 올라가는 게 더 좋긴 하겠는데. 야. 뭐야? 아니 개가 든. 와, 한 라운드 끝날 때마다 다 채워주는 거구나. 오, 나스트론데 이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 전설 무기. 오케이, 5.9 해피. 아주 좋아요. 그냥 일정 한 라운드마다, 그러니까 맵 방 하나마다 체력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엄청 좋네. 개 좋잖아. 야, 개좋잖아 그냥. 아 한라운드가, 아 한라운드 맞네. 공격을 안하면 생기는건가 일정시간동안? 봐봐야지. 아 근데 공격이 아니고 그냥 일정시간동안 그 라운드가 끝나고 안 맞고 있으면 피가 차네요. 개좋잖아. 해피 지금 33퍼. 무난해요 이 정도면. 아! 뒤져! 야 방어 너무 좋은데? 두 방 정도를 씹어주는데 그냥 거의? 맵 하나당 두 방 정도 씹어주면 개꿀이지. 로켓 런처 개쓰레기 이거. 개쓰레기. 센거 보소. 야 때려봐라. 아 아프다. 아파 아파 죽겠다. 어 존나 아프네. 근데 진짜 아픈데. 해피 33퍼. 오 5.7퍼 좋아. 아주 좋아. 야, 하반 개사기야 진짜. 아! 괜찮아 맞아도 안 죽어.
빌도 안 들어. 오, 티거스! 와, 개놀았죠? 마이다스 버리고 이제 티거스를 딱. 아, 진짜 미쳤다. 일단은 거의 필수템 두 개 나왔거든요. 필수템 두 개 나왔어요. 6.7, 6.3 크린데 그냥 최대 체력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최체 먹고 더 안전하게 하면 돼. 와, 해피 6.6%. 오, 좋아. 이번에 크림 못 먹어도 돼. 크림은 50%만 돼도 게임 깨는데 진짜 전혀 지장 없거든요. 해피가 짱이야. 이번 보스에서만 진짜 끔살 안 당하면 이거 쉽게 깬다. 이번 보스에서 내가 진짜 실수해가지고 뜬금없이 뒤지지 않는 이상 이 보스가 진짜 삐끗 잘못하면 스턴 맞고 훅 가가지고 이 보스가 진짜 스턴이 개 무서워. 걔 저 방패병이 스턴 넣는 게 진짜 무서워요. 저거 오, 가드 해피 한 대도 안 맞죠? 어? 가트팩 젬트팩 젬트팩 넣어야지. 야, 가드피 그냥 밀고 가도 되죠? 어우, 가드 해피. 재단이 없네. 재단이 있어야 좀 받칠 텐데. 아, 제발 공을 받치는 거 좀 나와라. 오케이. 젬트팩 넣고 카빈 넣고 바로 가도 되지 않아요? 다 돌았잖아. 와인 전에 버리고 왔던 무기들 다 먹고 갈까? 얘까지 먹고 가자. 해피 45%. 첫 번째 방패병만 잘 골로 보내면 되는데 그거 삐끗 실수하면 훅가거든. 마이더스 넣고 마이더스 넣으면 아니다. 여기서 모노크를 넣은 다음에 끝나고 나서 마이더스를 넣고 돈을 먹는 거야. 오, 가드 해피. 으이, 야, 한 번 해피 떴어. 미쳤는데?
아 잠깐만 안돼 여기서 마 보고 마이다스로 바꾸고 먹으면 봐봐 50% 적용된 채로 돈이 먹어지거든. 개꿀 아닙니까? 이래서 마이다스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냥 갖고만 있으면 좋은 게 나중에 먹더라도 효과가 발동이 됨. 그러니까 그 낀 채로 잡았을 때 이후부터 나온 돈이 아니라 먹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저렇게 바꿔서 먹으면 됨. 6.9 6.9 회피 괜찮은데? 6.9 회피 30 오! 어! 오! 개꿀 쉴드 진짜 개꿀. 내가 실수를 해도 쉴드가 다 커버쳐주죠? 여기서 햇불 나와서 우지 풀때 만들 수 있으면 진짜 개꿀. 햇불이나 수류탄 횃불이랑 수류탄이 나와야 돼 이제. 아. 하지만 실드가 있지. 아 진짜 갓실드 회피. 야 이거 개사기 조합인데? 제가 한 대 맞으면 내가 컷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개쎄던데 저기 어저께 한 대 맞고 죽어가지고 저한테. 에헤헤헤 맞아도 안 아프지롱. 이거 하나 더 간 다음에 크리 먹을 수 있지 않나? 안전하게 최채 먹을까? 아 못 먹네. 못 먹어 못 먹어. 1이 부족해. 오 상자 떨어졌어. 패치된 건가? 원래 저 상자 하나 먹으려고 지뢰 방어강을 했었는데. 우와 화염탄 한 방에. 화염병 한 방에 그냥 훅 갔네. 날아. 어 안 나오나? 밑에 가야 나오나? 그렇네. 오케이 누나 회피 줘요 제발. 7.8점대 아 7.6 회피도 나쁘지 않아요. 회피 60% 아주 손절 없습니다.
갈래총탄. 갈래총탄이 좋긴 한데 탄화를 낀 상태에서 다른 걸 버리기 애매. 회피 올려주는 것들 버리기가 살짝 애매하죠. 오오 그지같이 야! 정말 그지같은데 오 날개다 한 날개? 날개랑 스프링 신발 신으면 딜 개올라가지 않아요? 체력이 너무 적나? 와, 개돌았다. 왜 농락이죠? 지상몹들 농 지상몹들 농락이죠, 이거? 오씨. 깜짝이야. 후! 와 이렇게 그지같은 맵도 날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쉽다니. 재단은 열어야 내가 지금 템을 좀 집어넣는데. 아 계속 템이 뜨는데 넣을 수가 없잖아.
밥도 안 먹으러 가야겠고. 배고프네. 스프링이 딜 중첩 딜이 몇 퍼까지 올라가요? 내가 두 개를 안 껴봐. 몇 퍼인지를 몰라서. 몇 퍼 정도 올라가? 스프링이 공중에 떠있으면 떠있을수록 딜 올라가잖아요. 그게 몇 퍼까지 돼?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붙었을 때도 적용돼요? 아, 이렇게 하면 바닥에 붙구나. 이렇게 하면 떠있는 거고. 1.5배? 와, 개높네. 위력이 50%가 아니고 딜이 1.5배면 위력이라 곱셈 아닐까? 리얼 개꿀이잖아. 해피 64%. 해피 100%는 못 찍겠는데요? 아, 얘는 못 피하네. 속도가 좀 느리네. 해피 100%는 못 찍겠는데? 생각보다 높은 수치가 몇 번 안 나와서 해피 템이 나와야겠는데? 사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탕이 10% 올려주잖아요. 얘 개가 진짜 아픈데. 얘 점프 못하는 개라서. 날개 있으면 걍 잡잖아. 야, 진짜 나올 거 다 나왔다. 황금 사탕 하나만 딱 나오면 되겠다. 왜 클릭이 안 돼? 왜 재단 왜 클릭이 안 돼? 맞아도 실드가 다 막아주죠? 뜬금없이 탁 튀어나와도 한 두 방 정도는 실드가 막아주니까. 와, 회피 5.1% 떴네. 못 찍겠는데? 100%? 한 80% 회피 가지고 해야 될 듯? 제발, 황금사탕. 용의 망치, 쓰레기 같은. 이제 돈이 필요가 없겠는데, 26,000원이면? 마이더스 버리고 스피드 리로드 깰까? 또 하방 안 한마 해도 충분해서. 이 다음이 보스인데. 30이니까 크리 한 번 더 먹을 수 있겠다. 크리 62%. 해피 70%. 100번 못 찍겠다. 왜냐면 여기가 15층이잖아요. 그럼 16, 17? 두 번밖에 더 못 먹는데 지금 70%면 10%는 안 나오잖아. 8% 최대잖아. 8.1%인가 그게 최대라서. 100% 절대 못 찍어. 황금 사탕 나와도. 개껌이잖아. 점프 내렸다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방향키로 이렇게 슈팅게임 같이 해도 되니까. 제발. 아이, 3만.
와 9.8크리 어? 8.7퍼가 나오네. 그래도 안됨. 그래도 안됨. 그래도 안됨. 와 얘들 방어 너무 높다 이제. 발 그거 하나까지만 진짜 딱 그것까지만 나와. 오케이 30%. 해피 78.6%. 진짜 황금 사탕 무조건 나와야겠네요. 마지막 템 하나를 마이다스를 황금 사탕 하나로 진짜 딱 바꾸면 진짜 최고! 정말 최고 중에 최고. 그거 안 되면 주시자라도 껴야지. 주시자가 그래도 오퍼 올려주니까 주시자라도 끼면 그나마. 지금 78.6번인데 한 번밖에 더 못 먹거든요, 상점? 한 번밖에 더 못 가. 돈 많아서 이제 백금 이것도 받쳐도 되겠다. 해피페퍼를 무조건 찍게 해줄 수 있을 리가 없지.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로 만족하죠?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어? 아씨 하필이면 최대 체력 감소 뜨네. 아 도박하지 말걸. 괜히 도박했다. 아 5.8 회피가 떴네. 아 마지막 회피가 84퍼 회피. 아 진짜 황금 사탕만 나왔으면 그래도 94퍼인데. 나 100퍼는 글렀고. 주시자로 나오자. 90퍼로 찍자. 최대 체력 한 번 더 못 먹을 텐데. 재단? 재단이 없네.
돼지 같은 놈들. 오, 주시다. 인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결국 안 나오는구만. 그나마 다행. 문쟁이님 방송 보고 부스스 연습해서 한 시간 전에 쌍수수로 치킨 먹었어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쌍스스? 쌍스스? 아, 쌍스스 치킨? 어려울 텐데 잘하셨나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갓 우지 두 자루. 공을 다 채워줄까? 다 채워줬죠? 됐다. 공을 100% 다 채우고 깔끔하죠? 그 35가 남았는데 밥을 뭘 먹지? 마지막 밥이거든. 체력을 못 먹어요. 체력은 40대에 먹을 수 있으니까. 최대 체력 아까 깎인 게 조금 아쉽긴 하다. 크림 먹을까 그냥? 이 속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다, 날개. 아, 40이니까 안 되구나. 화상 공격? 크리 딜? 아니지, 크리가 더 낫지. 크리 먹자. 위력 못 먹어요. 크리 확률 70%에 회피 89.4%, 위력 225%.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거 뒤질 것 같은데. 이거 한 대 맞으면 죽을걸요? 실드 바꿔주고. 어제는 회피 100%라서 깼던 거고, 100% 아니고 깰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야? 아, 미친. 회피 다 뜨는데? 깼다. 야, 반사 회피 다 떴어. 왜 한 대도 안 맞았어? 89초 다 퍼는데 뭐요? 100% 회피 아닌데 한 대도 안 맞았어. 아니? 이걸? 아니? 아니? 마지막 보스 처음 가봐가지고 나 패턴 모르는데. 가즈아! 맞았어, 맞았어. 어, 미친. 뭐야, 회피 한 번도 안 떴어. 얘 회피 무심? 아니, 어떻게 10% 맞을 확률을 전부 다 맞아요?
무기를 버리고 방어라. 근데 솔직히 방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제발 과연 땅 이런 씨. 야 하필이면 이걸? 하필이면 이걸? 100%에 이걸? 아니 개쓰레기 같은 무기를 100%에서? 공속 개 느려요. 그것도 한방들이 엄청 센 것도 아니에요. 기본 무기가 더 좋겠는데? 아, 기본 무기가 더 좋겠는데? 오! 차라리 디멘션이 낫지. 운빨! 야 공속이 그나마 공속 빨라서 운빨로 공격하는 게 낫지. 쓰레기대 덜 쓰레기다. 오 좋아. 제 여친 타나짱이에요. 타나짱 타나짱. 타나짱 쿰척쿰척 쿰척쿰척 타나짱. 나만의 타나짱이라는. 아 운빨 딜링 진짜 개극혐이네. 어떻게 레어 무기를 이따구로 만들 수가 있는거죠? 도대체 레어 무기라는 게 그 무기 등급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 무기의 데미지를 측정을 했는지 난 모르겠어. 17에 오면 5, 5, 3, 5, 7, 35, 85 딜. 20에 3, 60 딜. 어 미친!
야, 진짜 든든하다. 피가 하나도 안 날아. 그러고 보니까 무라마사 카타나 이런 종류들을 그냥 꾹 눌리고 있어도 공격이 되는데 검 종류는 꾹 눌리고 있으면 공격이 안 되네요. 아씨, 이거 리치가 너무 짧네. 아, 근데 디메션 소드는 너무 운빨 딜링인데. 아, 리치 긴 거 하나 빼고는 진짜 쓰레기 같은 무기. 어, 가치자. 주시자가 옛날에는 구린 줄 알았지. 회피 오가 얼마나 큰 능력치인 줄 모를 때. 와, 3.5 회피는 진짜 너무하잖아. 나 욕먹이는 거잖아 이거. 아, 야. 와, 이번 판도 씨. 우리 100% 못 찍겠는데? 야! 맞지? 오. 어? 에이, 쓰레기 같은 집. 이 판 일단 두 번째 보스 들어가기 전에 회피가 몇인지를 봐야 돼요. 만일에 그게 3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0% 접으면 돼. 40% 가까이 된다 그러면 희망이 있음. 솔직히 두 번째 보스까지는 쉬운 것 같아. 아이, 개 같은. 개가. 형. 역시, 화염 방사기가. 가시긴 가시구나. 스킬까지 달려있는데 DPS까지 높으니까 꾹 누르고 있으면 딜 되는데다가 광역딜이잖아요. 관통딜이잖아. 아무리 봐도 그건 전설템이야. 누나 제발 회피 제발. 아 제발 회 좀 줘볼게요. 아! 아!
정말 빡친다. 야 다음 턴에 8퍼 떠도 35퍼고. 35퍼도 안된다. 야 이씨 미쳤는데 이번판. 황금사탕이라는, 여러분 황금선택이라는 그런 최종 그게 있잖아요. 희망 황금사탕의 주시자 희망 15%로 올려준단 말이야. 비밀제도? 비밀제도 필요 없는 것 같아. 어차피 다 돌거다. 지금 뭐 내가 뭐 밥을 빨리 먹는다고 해서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재단 찾는 데는 도움되겠지. 두 번째 보스까지는 일단 정말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테미스. 아 이번 판 진짜 막 망한 느낌인데. 이거 나중에 세팅이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개망이지 이건. 와! 아! 야, 31%. 나간다. 두 번째 보스까지는 이제 개껌이죠. 타나 이거 들고 온 거 빼고 진짜 템도 구대기야. 아 투총 0칼?
그러면 이거 하는 게 DPS가 더 높겠는데? 왜냐면 23에 3.3이잖아요. 거기다 크리티컬 데미지 붙어 있으니까 100% DPS 이게 훨씬 올라가지. 보스 전용일 때 한 마리만 보스 잡는 거 할 때는. 6.4 회피. 딱히 8 때까지 나와야 이 정도 다 커버 칠 수 있어. 지금 30% 뭐야? 30% 이거 30%도 지금 주시자 끼고 30%잖아요. 그럼 개 낮은 거지 지금. 주시자 끼고 30%면 진짜 낮은 거지. 25%인데. 돈이 많아서 100근개 그냥 받쳐도 된다. 일단 처음 기도했을 때 망치 나온 거부터가 거의 엿먹어라는 거거든. 화방 안 들고 온 게 이렇게. 근데 화방은 지금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라서 딜이 막 딸리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회피가 낮아서 그랬지. 솔직히 딜은 이거 템만 세트 맞추면 솔직히 웬만한 템을 껴도 DPS는 어느 정도 나와서 화방이 워낙 센 거지. DPS는 어느 정도 나왔나 말이야. 디펜스가 막 엄청 막 구대기 같은 수준은 아니니까. 그래서 디미션이 18층 보스 원거리 반사. 네 있어요. 하방도 반사. 닌텐도 스위치 있습니다. 명중률 보소. 와, 쓰레기다. 아, 중독 딜은 방어막 뚫고 들어오네. 위험한 샷건이 차라리 낫겠는데? 아, 위험한 샷건 근데 재단속도 길어가지고. 디멘션 소드는 능력 없어요. 아, 여기서 42포 50번 찍어야 되는데. 아, 보스 전방인데.
아, 가시자 끼고 가시자를 낀 상태로 50퍼라 50퍼도 안 된다. 43퍼라 2.3크립? 오, 최대 체력 21이다. 이거 저거 왼쪽 갔다 오면 먹을 수 있거든요. 문쟁이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채채나 먹읍시다. 하, 9층 깰 수 있을까? 못 깰 것 같은데. 아, 깨겠다. 안 맞아. 이 방어가 개돌았네. 세 방을 막아주네. 어? 광기 반지 할만하다. 광기 반지 나왔으면 할만하다. 딜이 50%가 위력이 50%가 더 올라가면 할만하지. 수 있으면 좋지. 더 빨리 깨면 그만큼 회피할 시간을 더 줄여주는 거니까 맞을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니까 딜이 더 올라서 걔가 한 턴 더 때리기 전에 내가 잡을 수가 있으며 보스 같은 경우 8% 때 계속 나와라. 진짜 그것만 되면 바랄 게 없다. 나머지 남은 게 전부 다 8% 때 나오면 할만해. 진짜 45? 45. 다이거보다는 디멘션이 낫겠죠. 17에 5보다 이게 더 낫잖아. DPS 45. 어. 바이건보다는 그래 디멘션이 DPS 더 높으니까. 운빨딜이라서 그렇지. 운빨딜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DPS 자체는 디멘션 쪽이 훨씬 그러니까 기대치는 높지. 딜량 기대치는 높은데 어 내가 그 타이밍에 잡으러 들어갔다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DPS를 봤을 때는 얘보다 이게 더 높으니까. 아, 나. 아! 개같은! 피 많이 달 뻔했잖아.
제발. 딱! 아! 오! 8 회피! 와... 근데 여기서 50퍼를 찍어 첫 턴에 여기 먹기 전에 50퍼를 찍어! 찍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50퍼를 찍었다는 건 약간 안타깝긴 해요.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8퍼 떴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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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먼저. 그리고 6.3퍼 크리죠. 아... 좀 낮을 것 같은데 제발 7퍼라도. 오케이! 7.5퍼 오케이. 어 괜찮아. 에이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래놓고 다음 턴에 막 5퍼, 6퍼 이 딱으로 주면 100퍼 아니라도 스탯이 회피가 가디긴 하죠. 물론 90퍼 회피인데도 회피가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운이 오지게 없으시면. 오 날개. 아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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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으로 보내주지. 어, 그러니까 아까 상점에 스프링 신발 있었지. 야 스프링 신발 나왔다. 이거 광기 버리고 스프링만 신어도 체력은 안 달면서 딜은 올릴 수 있으니까 개이더. 아니면 가치자 버리고 광기를 껴가지고 딜을 더 늘리던가. 이것도 괜찮지. 53퍼 그냥 3탄 쪽 끼는 게 낫지 않을까? 아까 상점에 3탄 정도 팔았는데 3탄 팔잖아요. 3탄이 훨씬 더 DPS 높을 텐데. 3탄이 이거보다 DPS 높음.
산타의 DPS도 높아. 그 장전 시간 너무. 가자. 가자! 아! 여기야. 아, 저 패턴 처음 봐. 뭔 패턴이냐? 그냥 제가 공격하는 거네, 원거리 공격. 아, 개 그지 같은. 좀 뒤져줄래? 이제 끝나고. 이걸 열은 다음에 바꾸고, 먹어 줍니다. AK? AK가 좋긴 하지만 어디쇼. 모두들 나에게 복종해라. 한방 컷. 나와라 뭐. 안 나오네. 팡, 팡. 아, 시작권 한 마리 41씩 들어가는데요? 팡. 크리터 중에? 스피드 리로드. 야, 낄 자리가 없다. 크리트 카냐고요? 아니요, 크리 28%밖에 안 돼요. 크리 낄 자리가 없어. 아, 나 깜짝이야. 제발. 제발 팔. 제발 팔 퍼때. 하! 아오, 8퍼. 좋아. 크리 7.2퍼. 62퍼. 벌써 다 돌았어? 너무 맵이 적은 것 같은 느낌이네. 원래 70%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금방 전맵, 그러니까 여기서 밥 먹기 전에 70%가 넘어 있어야 100% 찍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황금 사탕이 있든지. 황금 사탕이 나와야 돼. 이럴 거면 위력 반지 빼고 황금 사탕 딱 끼면 위력 좀 줄어드는 대신에. 안 먹어.
이쪽 만든 안무가. 아, 7.6퍼. 아, 여기 이거 먹고 70퍼가 안 되면 조금 애매하죠. 화방. 야, 여기서 화방이 나오네. 얼로이나. 아까 전에 돈을 많이 벌은 덕분에 돈이 나와 되죠? 그냥 막 녹죠, 얘들? 어, 우지. 우지보단 3탄이 나을 것 같아. 이거, 그, 수리탄이나 그런 게 없어서. 수리탄이나 횃불이 있어야 되는데, 망고쇼 하나 가지고는 커버 안 돼. DPS. 샷건 쪽이 남. 왜냐면 장전 때문에 장전만 아니고 계속 갈길 수만 있다면 우지가 나는데. 크리, 이거 크리 한번 먹읍시다. 지금 28퍼밖에 안 되거든요. 티거스를 못 먹어가지고 크리가 별로 안 높아요. 이번 판 템이 살짝 꼬였어. 아, 못 먹네. 아, 갈 수 있는데 없네. 이번 판 살짝 애매한데. 야, 근데 위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개쎄다. 위력이랑 댐지 플러스 댐지 뽕이 배율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니까 배율로 들어가는 것 같아. 이 스프링 신발 데미지 뽕이 위력으로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위력엔 추가가 안 돼 있잖아요. 그니까 위력 추가된 거에 꼽셈 연산으로 1.5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 왜냐면 크리가 낮은데 딜이 엄청 세. 기본 깡딜이. 봐봐. 그냥 배수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배수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6.4 HP. 진짜 개망했네. 80%도 못 찍겠다. 아, 80번 찍겠다. 80번 초반대. 아까보다 더 심하죠? 아까보다 더 심해. 우지 엿먹고, 디멘션 엿먹고. 안쓰고, 안쓰고, 안쓰고. 아, 이거 먹어? 아씨! 아, 그지 같은! 또 도박했다가 개방했죠? 이래서 도박은 나쁜 겁니다. 위력의 퍼센트에 보면 곱셈 연산이 그걸로 돼 있다고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위력은 기본 공격력에 그만큼 배수로 추가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곱하기 0.5가 들어가는 것 같다니까요? 곱하기 1.5가 스프링 신발을. 그 위력에서 50%가 합연산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곱연산으로 50%가 더 추가되는 거하고는 딜링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야 그냥 아예 회피 포기하고 극딜 조합으로? 아 그래도 회피는 무조건 찍어야죠. 오 미친 졸랐어. 야, 타나 때문에 안 맞다가 한번 맞았는데 타나 까이고 체력까지 이만큼 날아갔네. 한 발에 한 번 컷이야. 크리터지면 8퍼 때 마지막은 오케이 8.8퍼. 오 아까랑 비슷합니다. 아까랑 비슷해요. 아까랑 비슷한데 조금 조합이 달라요. 티거스 대 젠프링으로 바뀌었어. 아까는 티거스였는데 이번엔 젠프링. 티거스보다 젠프링이 더 딜이 높은 것 같아. 왜냐면 50퍼가 올라가니까 날개에다가. 아니 최대 체력 주는 거 같죠? 아니고 주는 게 맞아요. 체력 체력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밥 먹는 거잖아요 지금. 먹고 가야지 그러면. 27이면 20짜리밖에 못 먹겠네. 20짜리면 크리 댐지? 대시 공격? 아니면 아예 확률? 크리 댐지가 제일 무난하겠죠? 형 내가 왔어. 형 왜 반사야? 아 형 반사 좀 쓰지 마.
비자! 고추춘 장군의 매제 세 번 깨가지고 투청 영칼 개쓰레기 같은 거 주네. 아, 야 이게 씨 될라나? 광기 뺄까요? 아 불안한데 광기 개 불안한데. 광기 빼고 주시자? 아니야 극딜로 가. 극딜로 가. 1패 개자식. 아 제발 뭐야 아니야. 야 이게 2패 더 있어? 잠깐만 더 있어? 잠깐만 몸풀기가 왜 끝나? 3패 있음? 실드 없이 16핀데 3패가 있다고? 개같은. 오 아니야! 아니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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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누나! 개같은 새끼. 고생했어.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일단 재봉인은 성공한 것 같네. 처음 봉인할 때는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일단 나갈까? 잠깐만 여기 가면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엥? 아무것도 없나? 뭔가 히든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가면 없나? 어서 가시 밟고 죽으면 어떻게 됨? 네, 괜히 지랄 안 할게요. 나가겠습니다. 누나! 야, 타나 가시다. 타나가 열 가시다, 진짜. 예, 이거에다가 타나 끼니까 진짜 개사기네. 세상을 지킨 기분이 어때? 결국, 내가 전부 다 지킨 거지만. 뒤질라고? 야 니가 1패 2패 상대할래? 저번보다 봉인을 훨씬 더 단단히 했어. 이제 내가 그곳을 집어넣지 않는 이상 마음이 보완할 수는 없겠지. 그렇다고 해지로라는 것은 아니야. 뭐 이게 끝이냐고? 원래 세상을 구하고 나면 허무한 거야. 더 센 놈 없어? 더 센 놈 없냐고? 뭐야 끝났어. 두 번째 엔딩! 진엔딩! 아, 어저께였나? 첫 번째 엔딩 못는 게 그저께였나? 바로 진엔딩까지 봐버리기. 문님 고생했어요. 참고로 18층 보스 3번 깨면 마검사 스킨 풀린대요. 네, 아까 얻었어요. 한번 껴보려고요. 무슨 효과지? 문쟁님 텐션 워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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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너무 멋있구만. 피일 부활 두 번. 문쟁님 텐션 워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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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감사합니다.
나도 후원을 했어야 됐어. 내 눈쟁이라는 이름을 모든 유명 유튜버들에 올릴 수 있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서버 표시 켜놓고 했네 백을. 어? 아니 켜놓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스팀 게임이잖아. 스팀 게임이니까 스팀 켜놓고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스팀 게임 스팀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 오늘은 방송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낼까? 지금? 일단은 한번 말 한번 더 가봅시다. 뭔가 더 있지 않을까? 15시간 만에 지네님까지 봤네.